주류등 막기와 그 무언구들 연구소에서 방을 구두를 놓을 때 이렇게 거푸집을 하는 것을 위에서 직접 위에서 아주 높은 데서 직접 이를 찍어 가지고 이 간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벽체에 한 10cm 정도를 이렇게 그 흙에다가 세멘트를 이어 가지고 이렇게 공구를 치면은 여기가 그 시건담이 되는 것입니다. 구두장 벽체 옆에 구두장 받침턱이 되는 것입니다. 턱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은 여치 않고 요 15cm 이 부분에 엿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루뚝이 되고 여기는 개자리가 되고 뱀로가 되면서 또 가에는 벽체 밑에 10cm는 이것이 이제 그 구두장을 받치는 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일명 시건담이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법으로 하면은 구두를 놓기가 굉장히 빠르고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윗목에 전부 다 수평으로, 서사 거푸집은 수평이 않더라도, 물을 많이 이어가지고 이 세면을 좀 이어가지고 다지기 때문에 수평을 금방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수평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이 구둘장을 그냥 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건담과 주루뚝을 완성한 뒤에는 거기다가 진흙을 깔면서 붙이지 않고 조금 더 띄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윗목 전체를 빙 둘러 한 바퀴만 이렇게 수평으로 놓게 되면은 그 중간에 놓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루뚝을 만든 뒤에 아궁이가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시옷자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궁이가 여기고 굴뚝이 여기가 있죠. 굴뚝이 조금 보입니다. 굴뚝이 여기 연도가 여기 있고 아궁이가 여기 있을 경우에 불이 바로 연도로 가지 못하게 시옷자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게 되면은 막게 되는 그런 주루뚝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지피면은 여기가 마르지 않는 여기가 주루뚝이 설치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궁의 하열이 이 주루뚝 앞에까지 빨리 가가지고 여기를 먼저 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 전체를 뜨겁게 만든 뒤에 계속 그 하열이 들어가면서 넘치는 열기는 다시 돌아가지고 이 배연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도고 굴뚝인데 벌써 이 벽체 아래에 이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다 말란 뒤에 물론 찍은 것도 있지만은 불을 지핀 지한 15분 정도 지피면은 저희 무언구들 연구소에서는 불을 지핀 지 20분이 되면은 방이 떳떳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 뭐 3시간 불을 지피도 방바닥이 뜨겁지 않다. 그것은 그 흙미장이 아주 두껍게 발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거는 나무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하루 정도 잠을 자는 그는 그방 두께, 하루 정도 온기가 갈수 있는 그런 그 구두를 만드는 것이 가장 나무가 적게 드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궁이에서 불이 들어가는 부분은 부터 아궁이하고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이 부분이 가장 열이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빨리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뚝을 막힌 데서 불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궁에서 이렇게 부닷체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마르는 것이지 주류뚝을 설치 안 하면은 아궁이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옆에가 아랫목이 먼저 마를 텐데 주류뚝을 설치하니까 여기에서 먼저 주류뚝 앞에를 전체 마르게 하면서 그 배연구를 해가지고 온기가 이래 지내온 자리는 벌써 이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불을 지핀 지한 40분 정도만 불을 지핀다면은 방 전체가 손을 짚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찜질방 수준으로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언구들 연구소의 주류뚝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